오늘은요 저희가 일본에 딸 너무 귀엽다. 있는 친언니한테 택배를 보내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예나야 같이 리코짱한테 보낼 짐 같이 싸볼까? 아 진짜 귀엽다. 그럴까? 진짜 귀엽다. 그 우리 언니네 집에는요 언니랑 헌부랑 그리고 애나보다 한 살 많은 그 딸 있어요. 딸이 한 명 있어요. 세 명 가족이에요. 짜잔. 뭐야? 덮어서 깔창? 우리 헌부가 항상 회사원이다 보니까 맨날 신발 오래 신고 있고 막 서 있는 일도 많고 힘드시니까 이거 신으면 다리 조금 편해지고 그렇대요. 이게 살짝 두께도 있어가지고 키높이도 살짝 되고. 아 키높이 효과도 있고. 맞아요. 저게 일본에 없어요? 근데 라텍스로 이렇게 살짝 깔짱 되어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일본에. 이거는 현부한테. 그리고 짜잔. 짜잔. 어? 저 뭐예요? 덮어선 아니에요? 덮어선. 덮어선 덮어선. 아, 할머니예요. 옛날에 할머님들께서 요술 벗어. 아, 귀여워. 저게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요? 이거 일본에서 진짜 인기 많아요. 어, 왜? 왜요? 왜? 겨울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따뜻하게 안에 되어 있는 거를 신고 여름에는 앞뒤 뚫려 있는 것도 있고 간절기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슬리퍼처럼 신는 것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갔었어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그 꽃 모양이 너무 예뻐요. 맞아, 꽃무늬가 예뻐. 애나도 이거 앞에 있는 거야? 이거 오늘 신고 싶어? 신어봐. 어머, 예뻐. 신어보니 어때요? 리코짱도 예뻐. 아, 귀여워. 근데 이뻐. 리코짱도 이뻐 해야 되겠어. 로션. 로션. 한국 캐릭터. 캐릭터 칫솔. 홍삼이에요. 홍삼. 그치, 한국 가면 또 홍삼이지. 이제 리코짱한테 전화해서 이거 보낼 거야 말해줄까? 우리? 응? 얘나 이쪽으로 올까? 리코짱. 어, 리의 언니의 딸이죠, 리코. 니때, 나때. 짜잔. 어, 좋아하겠다. 오호, これね, 리코ちゃん家に 送ろうと思ってね, 今 에나ちゃんと 준비したの. それから, 에나 見せて あげて, この. 짜잔. 보여준다. 요술 다시. 짜잔. 아, 리액션. 아. 送るね, 送るね. 에나가 一生懸命 詰めてます.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맞다네.